네, 안녕하세요. 드러머 권낙주입니다. 네,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. 저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거는 처음인데요. 이제 앞으로 좀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. 이번에 특별히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실현자연합회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소형 공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. 거기 제가 지원을 했는데 그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약간의 그런 지원금이 이제 나오거든요. 그 지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워크샵 같은 개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봤고요. 특별히 여기서 이제 찬송가에 여러 가지 그 박자들이 있거든요. 요즘은 이제 4분의 4박자 위주의 곡들이 많이 있긴 한데, 찬송가 안에는 이제 4분의 3박자, 뭐 8분의 6박자, 9박자, 뭐 이런, 그리고 셔플 리듬이 의외로 또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이런 리듬들을 또 박자를 연주하기에 조금 이제 힘들어 하시는 그런 초보자분들이나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,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. 네. 첫 번째 곡은 일단 4분의 3박자, 4분의 3박자 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우리가 많이 아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.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. 이게 4분의 3박자거든요. 이 4분의 3박자를 어떻게 이제 연주할 것인가.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, 이제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. 일단 4분의 3박자는 1 and 2 and 3 and 1 and 2 and 3 and 하이에스로 하면 1 and 2 and 3 and 1 and 2 and 3 and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마디가 한마디 안에 세 박자가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면서 연주를 하면 좋겠죠. 자, 여기서 이제 킥과 이제 스네어의 위치가 중요한데, 여러 가지 뭐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하는 거, 쿵, 짝, 짝, 쿵, 짝, 짝. 1 and 2 and 3 and 1 and 2 and 3 and 쿵, 짝, 짝, 쿵, 짝, 짝. 예, 쉽죠? 우리가 이런 곡들을 연주할 때 뭔가 특별한 것을 이렇게 특별한 리듬?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를 원하는데, 사실은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특별한 것보다는 그 음악에, 그 노래에, 현재 부르고 있는 그 연주하고 있는 노래에 어떤 리듬, 어떤 비트가 가장 어울릴지를 생각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. 뭔가 어떤 특별한, 뭐 새로운 이런 어떤 뭐 필인이라든지 리듬 이런 것보다는 그 음악에 어울리는, 그 음악에 어울리는 비트와 리듬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방금 했던 가장 기본 비트도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, 실제 그 음악과 연결됐을 때는 가장 스탠다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비트라는 거죠. 하나, 둘, 셋, 둘, 둘.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, 따라라라라라라, 따라라라, 따라라라라, 따라라라라라, 따라라라. 뭐 이런 식으로. 자, 가장 기본 비트인데, 이거 조금 더 변형을 하면, 두 번째 박자에, 이 스네어 이거든 림샷이든 이걸 빼는 거죠. 빼고 3에만 림샷이나 스네어 다운 비트를 치면 이렇게 되겠죠. 하나 둘 셋 둘 둘 셋.
앞에 있던 하나 둘 셋 둘 둘 셋 요거보다는 조금 더 공간감 있는 예 2를 빼버리면 3에만 이 백비트를 쳐주게 되면 조금 더 공간감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예 들리게 되죠. 보세요.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킥을 한 번 더 넣을 거예요. 3&A 3&N 1&2&3&1&2&3&1&2&3&1&2&3&1 킥이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에 따라서도 약간의 그런 느낌이 달라지는 게 예, 느껴지실 거예요. 자 이번에는 네 번째는 킥을 1과 2N에 넣을 거예요. 1과 2N. 또 느낌이 달라지겠죠? 1&2, 1&2&3N, 1&2&3N. 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1과 2N, 3N 이렇게 세 번을 킥을 넣을 거예요. 조금 많이 들어가겠죠? 1&2&3N, 1&2&3N 네, 이런 식으로. 아,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찬송과 곡을 연주하면서 그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하면서 넣고 빼고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조금 더 그 바운스 느낌이 있는 조금 더 붙점 느낌이 있는 그런 리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킥이 약간 더 뒤로 붙는 거예요. 6번 같은 경우에는 1N 뒤에 붙죠. 1N 뒤에 킥이 하나 더 붙어요. 이 킥 때문에 좀 더 붙점 느낌이 드는 거죠. 1&A 이렇게 되죠. 1&2&3&1&2&3&N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형용 못하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. 요거를 이제 또 7번 같은 경우에는 2&I 넣는 거예요. 두 번째 박자 뒤에 킥을 넣는 거죠. 1&2&3&1&2&3&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아, 그 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는 그냥 원, 투의 정박에 킥을 한 개씩 넣어주는 거야. 쓰리에 다운 비트 1&2&3 1&2&3 1&2&3 1&2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형용 못하네 바바바바바바바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 4분의 3박이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한마디, 그 한마디 3박자를 그것만 계속 돌리는 게 아니고 두 마디 패턴으로 그 두 마디를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리듬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1번하고 2번을 한 세트라고 생각하고 치는 거죠. 그럼 이렇게 되겠죠. 그 신,
한 번 더. 바바바바. 이런 식으로 한 패턴을 계속 돌리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 패턴을 한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리듬 패턴을 만들면 조금 더 지루하지 않는 그런 리듬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간단하게 만든 악보를 보시고 1번, 2번 아니면 뭐 2번, 3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겠죠?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합을 만들어서 두 마디 패턴에 4분의 3박자 리듬을 해보시면 예, 더 좋은 리듬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연주자들과 함께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